박근혜 대통령이 프랑스 파리에 도착해서 6박 8일간의 유럽 순방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서유럽 순방은 처음인데 세일즈 외교 못지않게 한류 외교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프랑스 현지에서 신은서 기자가 전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1974년 영예 시절 유학했던 프랑스 파리를 39년 만에 대통령이 돼 찾았습니다. 불어 실력도 수준급인 박 대통령은 유럽의 문화 중심지에서 한류를 적극 알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대통령은 프랑스 공식 방문 첫 일정으로 한류 팬들의 드라마 파티인 한국 드라마의 날 행사에 참석합니다. 1년 전 가수 싸이의 말춤으로 K-POP 물결을 이뤘던 파리에서 직접 한국 드라마를 홍보합니다. 박 대통령은 이어 동포 간담회를 가진 뒤 유네스코 사무총장을 접견하고 현지 주요 박물관도 방문합니다. 프랑스 방문 둘째 날에는 본격적인 경제 행보에 시동을 걸고 프랑스와 올랑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는 창조경제와 3국 공동 진출 방안, 대북 공조책도 논의합니다. 여느 때처럼 보훈 행보도 이어갑니다. 프랑스는 물론 국빈 방문을 하는 영국에서는 한국전 참전비 기공식에 참석합니다. 벨기에 첫 일정도 한국전 참전 기념비 헌화입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